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관련 이야기를 좀 하신 결과 원자력 관련주 두 종목과 그리고 최근 성화이텍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삼부모터스, 네 번째 종목은 대원광업입니다. BHI는 발전용, 제철용, 산업설비 설계 생산 전문 업체이고 주요 제품은 배열 회수 보일러, 그리고 보일러 보조기기 등이 있습니다. 매출은 3,674억 원,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전년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각각 11.3%, 86.4% 증가가 되었고 수주 잔고도 한 7천억 정도 수준으로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원자력 관련 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내 신한울 3, 4호기 보조기기 설비 발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다른 가스 복합 발전 쪽도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이 배열 회수 보일러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28개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를 이 복합 화력 발전소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600원 이하로 그리고 손절 라인은 8,300원 정도, 목표가는 1,400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최근 건설주들이 좀 주가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지난해 연매출 목표 25조 5천억 대비 116% 초과 달성을 하였고 연매출이 29조 6,514억 원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7,854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9.6%, 36.6% 증가가 되었고 신규 수주 목표치를 111.7% 초과 달성하면서 32조 4,906억 원을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프라 가스전 1단계, 그리고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폴란드 올레핀 확장공사 등 현지 공정 본격화와 그리고 샤힌 프로젝트 국내 주택 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전년과 그리고 올해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올해 국내에서 이 GTX-B와 데이터센터 등 좋은 수주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해외에서는 지난해 2차란 지프라2 프로젝트 수주가 1분기에 집계가 될 예정이고 사파니아 가스전 프로젝트 수주 성사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주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지난해 발주가 재개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주설비 공사 수주가 올해 본격화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또 6월에는 한국과 프랑스 2파전인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며칠 전에 불가리아 원전도 어느 정도 수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매수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 4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7,800 원, 단기 목표가는 3만 7,800 원,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부모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변속기의 플레이트와 그리고 연료 냉각수 등이 이동하는 통로인 파이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열사를 통해서 자동차용 범퍼와 판넬, 필러 등 플라스틱 제품과 금형을 생산해내고 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차량 부품 등을 이제 내려고 하고 있는데 2024년 5월부터 한국과 북미에서 이 고전압 배터리의 전류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배터리 버스바를 생산할 예정이고 또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로터 어셈블리도 2025년 말부터 현대차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말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하우징 블럭 어셈블리와
이 커넥팅 플레이트를 공급하며 SB 오토모티브로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친환경 자동차의 부품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실적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원강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그리고 차량용 시트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자동차 제조 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신규 사업으로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EV차 라인업이 확대되고 또 대형 SUV 그리고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EV 등이 추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구동 모터 코어를 또 새롭게 또 제품을 생산해내서 기존 로터 코어 제품과 이 스테이 코어 제품을 결합한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헤어핀을 결합해서 수익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지분 분쟁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창업주 3세의 지분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재철 회자 장녀 허승원 그리고 차녀 허수원의 지분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허승호 전 의장 오너가 등과 좀 지분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